집이 전 지하에 있는 집을 처음 봤어. 지하에 있고 이제 총 4층짜리 집 독채야. 아 진짜요? 나 혼자 쓰고 있지. 부럽다. 어? 부러워? 네. 한 방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. 남자친구 있어? 없어요. 안 믿고? 없어요. 마지막 사귄 건? 10개월. 예예예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쿨하게. 진짜 남친 없어요. 아, 거짓말 하지 마. 나도 나중에...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남친 없으니까. 아니 걘 이거보다 더 했는데. 안 믿어. 아 진짜. 아 안 믿어. 춤도 잘 춰? 나 일어나서 웨이브 한 번만 해줄래? 웨이브요? 어 해봐. 아 신경. 세대 때렸지? 더 세게 때려줘. 하나만 확인하자. 너 진짜 오빠한테 관심 있어 없어? 첫인상은 일단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는 더 만나봐야 알지 않을까? 저리 가. 아니? 아 저리 가. 일단 나 봐봐. 아 안 봐. 아니? 아 너 같은 X들 많이. 이상은 여자에게 속지 않겠어! 나 앞으로 더 이상 여자에게 속지 않아. 이제는 여자 가려 만날 거야. 네가 무슨 말을 한대도 안 믿어 우리 시청자 하나. 지금 무릎 꿇은 거 나한테 고백하는 거지? 그거 아니야. 내가 무릎 꿇는 듯 하에도 절대로 고백하는 거 아니야. 그래 오빠 사랑 내가 받아줄게. 하지만 지금 여자와 다른 어떤 걸 느낄 수 있어. 그게 바로 시그널이야. 네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존재니? 잘생기고 키 크고 어깨 넓고 와 개쩔어. 안 믿어 거짓말 좀 하지 마. 내가 말 안 해도 시청자들이 다 알걸? 넌 이미 많은 남자들과 합방을 했잖아. 난 그 사람들 남잔지 모르겠어. 진심이라면 나에게 껴안겨주겠니? 오빠 이제 너의 진심을 알아버린걸. 이제부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. 사랑해. 여러분 뮤지컬입니다. 여러분들 작품인데 이 친구가 오해를 했나 보네요. 뮤지컬은 키스도 하니까. 그럼. 아이고 씨. 연기...